경향신문 젠더소통데스크, 허민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한별 비용공동체 MEF 공동대표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사실 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나, 이제 연결되어, 우리 사회에서는 또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기도 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출산 문제 또는 저출생 문제를 좀 더 이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까 이제 이마영 기자님께서 그동안 엄청난 돈을 썼지만 실제로 정말 쓸데없이 써버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짚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현금 지원이 필요한 건 맞는데, 예. 너무 현금 지원 중심으로 간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태어나면 연봉 1,000만 원이라는 일간지 기사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 원 그리고 월 35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이제 기사로 쓴 건데요. 태어나서 연봉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 너무 이게 눈속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돈을 이렇게밖에 쓰지 않느냐가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계속했던 생각인데요. 예. 저는 사실 그 헤드라인을 보고 너무 웃었던 게 어떤 젊은 사람이 부모급여가 있으면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을 할지 의문이 들어서였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서도 수당 이름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축산축하금, 수많은 저출생 현금 지원 대책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그만큼 투자를 했는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노동시장을 변화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정부가 손쉽게 예산을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손을 들쓰고 대신에 이제 돌봄 공백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또 내놓은 게 늘봄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걸 보고 또 한번 웃었는데요. 밤 8시까지 봐주겠대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사실 이제 아이를 좀 많이 키워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그 시간까지 있어도 그렇게 걱정되진 않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8살, 9살 이런 네.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지만 학교에 8시, 9시까지 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집으로 오려면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집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다 회사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나 노동시장을 많이 건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정부가 그걸 하기에는 계속 정말 뿌리에 있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곁다리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체계가 아동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요. 그거에 제일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건 부모들의 환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만 하라고 하니까 20대 여성들 입장에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예. 그러면 아빠들이 하면 되거든요. 아빠들이 하는 데는 또 눈치를 보게 해요. 그럼 결국은 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 가부장성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예.